특히 상인들 보면은요, 상인은 운동을 해서 젖가슴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상동이. 근데 너무 후려놨어요, 여기를. 허리선을 너무 후렸기 때문에 뒤판을 보면은 이렇게 옵니다, 뒤판이. 적어가지고 당겨가지고, 지금 많이 이쪽으로 당기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근데 원래 하면 소매까지 지금 다 뜯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만, 허리 부분만 키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분만 키워주면은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뒤에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뒷판도 좀 크고. 근데 원래는 싹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이쪽 허리 부분만 이렇게 수정해서, 나인선만 좀 키워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싹 뜯어야 되겠죠, 뒷판은. 지금 여기에서 그림에 보듯이 뒷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판에는 이렇게 떨어진다 되지만은, 잠궈 있을 때는 뒷판이 이렇게 울잖아요, 이렇게. 울 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에서는 0.5 정도, 여기에서는 1cm 정도, 그럼 얘가 2cm가 늘어나겠죠. 여기가 1cm, 2cm, 여기도 2cm. 그리고 이제 이 사이드까지 뜯어버리면 너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드 여기까지 뜯는 거예요. 떠가지고 0.5mm씩 늘리면은 여기가 1cm, 여기가 1cm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2cm, 3cm, 4cm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선에서 와키 주머니 위에 와키 선에서 넘어 이렇게 휘었잖아요. 여기서 0.5mm를 키워줘요. 그러면은 여기도 5mm씩 늘어나니까 1cm죠. 1cm. 그럼 한 5cm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은 이 이렇게 뒷판은 크고 허리는 막 당기고 이런 것이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집니다. 뭐 여기가 뭐 뒷품이 크기는 큰데 이거 풀어놓으면은 여기를 풀면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돼요. 제가 한번 뜯어가지고 박아서 한번 데려볼게요. 제가 한 경험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다 맞더라고요. 일일이 다 뜯어가지고 하려면은 공임도 많이 비싸고 또 고치는 사람도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일반 맞춤집에서 이거 했는데도, 맞췄는데도 이것을 못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뭐 패턴만 떠서 패턴대로만 이렇게 옷을 하다 보니까 옷을 입었을 때 전체적인 그 흐름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한테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해가지고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앞판 사이바하고 뒷판 사이바를 늘렸어요. 지금 늘려가지고 미리서 여기 중앙을 박기 전에 중앙을 박아놓으면 이렇게 묶어놓고 다리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아직 안 박았어요. 여기는 펴놓고 맨 마지막에 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박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펴가지고 여기서 박을 때게 이렇게 놓고 박잖아요. 지금 한 여기는 5mm 정도 빼줄 거예요. 1cm 정도 가면서 위에서는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박았던 자리에서 작은 자연스럽게 가면서 곡선대로 잘 한번 대볼까요? 이 곡선대로 가면서 쭉 반드시 박아줍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받고, 요 밑에서는 일자로 쭉 그냥 희접대로 쭉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밑에만 합보면 되겠죠. 많이 늘어났죠, 지금.
한 여기서 한 2cm 정도 늘렸으면 되죠. 움직이지 못하게 딱 해놓고요. 뒤집어가지고 바로 붙여버릴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또 창구멍을 내가지고 또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붙이는데 양면 자체가 붙이는데요. 몸판이 물리면 안 됩니다, 이게. 몸판이 안 물리게끔. 이렇게 해서 시접하고 시접기름 물리게끔 이 몸판이 물리면 안 돼요. 시접하고 시접기름 물리게끔 여기 테이프가 좋아해가지고요 웬만큼에서 안 떨어집니다. 몇 년 가도 안 떨어져요. 안에 밖에 시접하고 밖에 밑에 원단이 물려버리면 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단이 물리지 않게끔 꺾음선에 이 부분에다가 테이프를 놓고 울하고 같이 물리게끔. 꽉 눌러져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표시 안 나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다가 테이프가 묻어버렸으면은 자국이 남아버려요. 근데 자국이 안 남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리기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이것은. 고쳤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싹 가려줘야 되겠죠. 여기는 최대한 늘렸는데 5mm도 안 늘어났어요. 가위집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릴 수가 없어서 최대한 한 3-4mm 정도 늘렸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1cm가 늘어났어요. 여기에서는 두 개 사이바에서는 양 사이드일 때는 여기를 아직 누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다려 놓고요. 밑에서 좀 이따 보면합니다. 여기는 늘렸기 때문에 또 반듯하게 다려줘야 되겠잖아요. 여기가 늘렸는데 여기가 붕 뜨면 안 됩니다, 이거. 자리에 스팅을 많이 줘가지고 자리를 확실히 딱 잡아줘야 돼요. 괜찮죠? 이렇게 넣어야지 붕 뜨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밑에를 다려줘야 됩니다. 어깨 다리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일정한 반듯이 나와야 됩니다. 딱 놓고 워낙 겹치면 안 되겠죠?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조금 드간듯하죠, 이거? 여기도 이렇게 약간 내가지고 왕 그려진 거.
떨어졌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여기가 찌글찌글하던 데가 운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10개만 바르면 됩니다. 제가 깨다 보면은 스팀으로 꽉 안 눌러져서 자리를 지금 못 잡고 부엌 물잖아요, 이게. 스팀을 팍 줘가지고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헤드를. 찌글찌글 하잖아요, 지금 이게. 세탁소에서 이걸 해주면 좋은데, 세탁소에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렇게 전문점에 오면은 이것까지 싹 잡아드리는데, 밑에까지 꽉 눌러보면 안 됩니다. 이거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는. 그래서 이게 까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잡고. 눌른둘했다가 다시 가면서 이렇게 요만큼 뜯습니다. 목선은 바람에다 이렇게 싹 식혀줍니다. 이렇게 해서 옷이 끝났습니다. 워낙 옷이 크다 보니까 사이즈가 2X라지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고친 데를 보면은요, 약간 너무 이게 후회져서 얘기가 좀 많이 남았었잖아요, 사진에. 이건 지금은 정상이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보면 사이즈는 정상이 일자로 떨어지잖아요. 약간 너무 컸었는데 그래도 좀 풀어놓으니까 이 몸에는 이제 돌아올 거예요. 이 옷을 입고서 사진 찍었으면 좋은데 손님이 바쁘시다고 퀵으로 보내달래요. 퀵으로 보내면은 사진을 못 찍어서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같이 이렇게 많이 내 기판이 이럴 때는 이렇게 될 때는 여기를 풀어줬으니까 이게 많이 남았잖아요. 위에가 많이 남았는데 밑에는 허리선을 넘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 옷을 허리선을 풀어가지고
요놈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춘 거죠. 이 바지 같은 경우도 곡선에 해서 밑에 밑을 좀 쳐내주고 허벅지를 조금 한 반인치 정도 쳐냈어요. 그러니까 이후 우는 양이 없어질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유후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후려보니까 뜯어보니까는 뜯었다 박았다 했더라고요. 몇 번 했었는데 정확하게 못 잡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